안녕하세요. 아동 청소년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혜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책을 좋아해서 책에 둘러싸여서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요. 사실 그 책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어떤 피난처이자 보호막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면서 저에게 밥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글을 쓰면서도 제가 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참여했었는데요. 먼저 아르코 창작 기금에서는 이건 그 작품이 뽑혔을 때 이 창작 기금을 받는 그 순간이 제가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시점이었어요. 그때 엄마로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작가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부담감이 컸지만 이 창작 기금을 받음으로써 물론 지원금도 도움이 됐지만 내가 작가로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또 의지를 받았거든요.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도서관 내부에서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도서관 운영을 함께 같이 하면서 독자들을 만나고 또 제가 제 작업을 하는 시간도 많이 주셔서 작업을 하면서는 이 도서관이란 곳이 이용자들에게, 작가에게, 또 사서 주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. 그리고 이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통 우리 시민들부터 창작자와 사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예술이란 한마디로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지도가 각 예술 작품 하나하나가 지도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향유할 때마다 얇은 지도 한 장씩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지도가 점점 쌓여서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한편의 좋은 길잡이가 돼주는 것, 그것이 바로 예술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예술위원회가 이렇게 50주년이나 든든하게 버텨 온 것에 대해서 좀 감격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예술위원회를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먼저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이 지도라면 저는 지도 제작자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도 제작자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앞으로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